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논란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악화된 소득 또 고용지표 여파로 경제 위기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버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경제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 한 해 우리 경제 먼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고용 대란과 이제 분배 참사라는 이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 현 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을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요. 예. 학생으로 치자면 이제 뭐 재수강할 정도로 참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제 그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실업자 수는 이제 9개월 연속 그 100만 명을 넘어서서 외환위기 이후 이제 최장 기간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청년 실업도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높게 치솟고 있고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도 이제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하위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하위 20% 가구 소득이 예. 3분기 연속 이게 감소를 하면서 이제 소득 격차가 관련 통계가 이제 작성된 이후에 가장 크게 벌어졌는데요. 예. 여러 가지 질적으로 이제 나쁜 방향으로 소득 격차가 확대된 것은 이제 분배를 강조한 현 정부로서는 이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 산업 구조라든가 고용 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이 이제 무리하게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이제 밀어붙여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 중 한 10명 중 5명은 이제 현재를 경제 위기로 진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패한 정책 1순위로 이제 소득주도 성장정을 꼽고 있을 정도로 그 현 정부의 정책 네. 성적은 참 아주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방향을 좀 수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올 들어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지만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계속해서 밀고 나갈 기미를 보이고 있고 또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또 시행령 개정안 여부를 놓고 오늘 또 국무회의에서 강행할 여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해서 이제 추진한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걱정스러운데요.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제 정책 변수가 뭔지 그 내생 변수가 뭔지도 좀 모르고 만들어진 경제학에서는 좀 이단적인 항목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이 해야 할 일과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구분하지 않고 정부가 가격과 수량을 이제 통제하다 보니까 상황이 자꾸 이제 꼬여만 가고 있는데요. 소득주도 결과가 이렇게 이제 처참하게 이제 나오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지속을 한다는 것은 오기로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이제 위험한 이러한 이제 실험은 좀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 상황이 이제 좋아도 지금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이제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예. 대내 경제 환경이 이제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 개정안의 충격이 이제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클 거 네.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이제 9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하면 이제 충격을 완화하고 이제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재정을 투입해서 해결할 수준을 이제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10곳 중에서 9곳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일자리 안정자금이 어떤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요. 근로장려금도 그렇습니다. 근로장려금도 한 3배 이상 이제 좀 내년부터 확대를 할 예정인데 예. 최저임금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근로장려금 자체 수령액이 줄어드는 예. 이런 이제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확대도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없을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재정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겠다는 건 효과도 없고 국민 생급만 낭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대법원 판결처럼 이제 주휴수당은 빼고 실제로 일한 시간만 포함하도록 이제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됐을까요?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아무래도 문 대통령도 실제로 언급했었던 성과를 좀 내는 방향, 다시 말해 뭐 혁신성장 쪽으로 좀 무게를 옮기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었는데 이 혁신성장 정책 부분은 좀 수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현 정부 정책 중에서 좀 기대할 만한 것이 이제 혁신성장 정책인데요. 이 분야에 대한 이제 큰 그림이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 강한 의지도 지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개혁은 이입 집단 간의 이제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성공하기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 카풀이나 이제 숙박 공유에서 보았듯이 이해 관계자들의 이제 충돌로 인해서 1년 내내 지금 대책만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라든가 원격 의료 진료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지난 여름에 이제 혁신성장 본부가 출범을 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그 이재용 본부장이 이제 정부 내에도 설득하기 어렵다면서 이제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혁신성장 정책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하고 그 공정경제하고 상충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책 기조 전환 없이 이제 혁신성장 정책을 이제 제대로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규제 개혁을 꾸준히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락 국면으로 지금 진입했다는 사실을 여러 지표를 통해 좀 확인할 수 있는데 뭐 내년에도 상황 크게 그렇게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희망을 갖고 이제 새해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년은 올해보다도 더 이제 암울할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현재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이제 동행 지수도 8개월 연속 하락을 해서 이제 9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향후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이제 선행 지수도 10개월째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서 그 경기 하강 국면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세계 경제 호황도 올해로 이제 끝이 나고 내년부터는 이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전망이 이제 우세하고 있고 그래서 대외적인 환경도 좀 우호적으로 흐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그 관계 부채 합동회의에서는 내년 성장률을 2.6에서 2.7%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취업자 수는 이제 15만 명. 경상 수준 한 645억 불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민간 경제 연구소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는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분야별로 뜯어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슈퍼 호황을 누리면서 수출을 주도했지만 사실 언제 꺾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장 큰 지금 상황입니다. 내년별로 산업별 전망은 좀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올해 이제 반도체가 우리 경제 효자 노릇을 이제 톡톡이 했지만 이제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이제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의 부진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업체는 이제 중저가 시장에 중국에서 밀리고 있고 고가 시장에서는 이제 애플에 밀리면서 2년 연속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석유화학은 이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과잉 설비 투자로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은 이제 글로벌 공급 과잉 문제, 그다음에 부품 업체 수익 하락이라든가 노사 문제 이런 것들로 이제 몸살을 앓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조선업은 이제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국면을 좀 보이고 있는데 호황기에 대비해서는 아직 그 수주가 20% 정도 수준에 이제 머물고 20% 수준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이제 버팀목 역할을 했던 이제 반도체도 설비 투자가 이제 감소를 하고 있고 수출 단가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고점을 지났다는 평가가 이제 사실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력 산업 전부가 이렇게 주저앉고 있는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신산업에 대한 것까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의 미래도 좀 우울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이 문재인 정부 반드시 풀어야 할 경제적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현 정부는 이제 소득 양극화를 이제 자본과 노동의 이제 소득 불평등 분배에서 이제 원인을 찾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수출기업에서 내수 중심으로 투자에서 이제 소비로 이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는 더 확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경제 주체를 이렇게 자본과 노동자로 나누고 자본가는 부자고 노동자는 가난하다는 이런 이분법은 현실에도 맞지 않고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이제 산업이 고도로 이제 다각화되면서 저소득층의 가구의 이제 소득을 보더라도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이라든가 이자소득, 그다음에 배당소득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자본소득이라 해서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세계 경제에 나가면 대부분이 중소기업 수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들을 이제 독점 기업으로 규정을 하고 다른 나라에도 없는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내 투자가 줄어드는 이런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정책이 계속된다면 서민들만 더 이제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3년 차에는 이제 이런 정책 기조를 대전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